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숨진 70대 환자의 유족에게 코로나 감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선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환자가 잘 지낸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터라 유족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제보 내용 KNN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지난달 중순 입원한 A씨가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도 병원으로부터 연말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3일 이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장례 절차를 보건소에 문의하고 있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에게 뒤늦게 전달됐습니다. 음성이라고 두 번이나 문자 해야지 밥 잘 잡수고 그런다 이러면서 민기로 맞자면 괜찮다고 이러셨으니까 코로나라서 난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관할 보건소에서는 병원 측이 해당 유족에게 코로나19 확진과 사망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인지를 정확하게 확진자임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워서 보호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 중인 해당 병원은 확진자가 늘면서 행정상 착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 사실에서 할 수 있고 우리 행정 파트에서 할 수 있는데 서로 아마 착오가 있지 않나. 우리 환자가 사실은 40명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나 숨진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병원 행정 탓에 유족과 장례 지도사는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